네, 안녕하세요. 그리핀의 탑라이너 인소드 최성원이라고 합니다. 아, 1세트 때는 일단 지훈 선수가, 아, 초비 선수가 그 탑 쪽에서 답답함을 느끼다가 투텔 운영해서 한번 제이스 노려보자 라는 그 콜이 나왔고, 그걸 시행하다가 좋은 결과를 이어졌던 것 같아요. 나르가 좀 실력이 좋다면은 나르가 제이스 상대로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르를 픽했는데 약간 좀 생각대로 안 됐지만 좋은 쪽으로는 됐던 것 같아요. 생각대로 안 되는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잘 됐어. 원래 나르 하면 제이스 상대로 일단 제이스 일단 연습 때 감독님이 이상한 걸 많이 보셔서 제가 기대컨을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 감독님 기대컨 당해서 그래요. 그 스크린 때 하도 죽어가지고 그 원래 기대값을 9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제 이상대로 오늘은 6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아니, 오늘은 진짜 9점인 게 상대가 탑에 투자했는데 그 정도밖에 손을 안 벗고 그리고 오히려 탑 주도권 지고 결국 혼자 힘으로 탑파워 떨어낸 거 그것 때문에 이긴 거라. 진짜 오늘은 진짜 오늘 전 멘트 이거 안 치거든요. 성원이 맨날 저한테 뚝배기 많이 주는데 엄청 기습적인 갱호응하고 한타에서도 그냥 모든 면에서 좋아요. 초반 라인전만 그냥 무난히 지난다면, 그 집턴 동안만 라인전 잘한다면, 한번 집 다녀오고 이제 다시 리드할 수 있는 옛날 우르곤 느낌? 그런 걸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마지막 우르곤이죠. 본인 포함해서. 사실 저는 MVP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좀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뭐지 이게 MVP 받을 게임이었나라 생각했는데, 솔직히 MVP는 그냥 다 주고 싶은데요. 그냥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. 나르판이 더 잘했어. 네. 차라리. 아 나르판이 KDA만 그리지 진짜. 네. 나르판이 진짜요. 저도 이 경기는 상상도 못했어요. 네. 진짜로. 나르판이 MVP지. 이엔즈 선수는 블리츠라고 했는데 저는 야수예요. 야수? 탑야수? 네.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네? 멋있잖아요. 그리고 죽을 때도 야수라 죽었다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. 솔로랭크에서는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솔로랭크니까 제이스만 주구장창 하시면 탑솔로로서 점수는 엄청 오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 별명에 대해서 좀 슬픈 게 진짜 줄겜인 줄 알아요. 그냥 솔로 랭크 못하는 건데 그냥 제가 못했을 때 즐겁게 풀어 헤쳐서 그냥 기분 좋게라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쾌해 보이는 거지 단지 그거는 제가 못해서 그걸 유쾌하게 커버 치는 겁니다. 그거 네. 그 전형적인 트롤이 네. 못한 거 창피하니까 커버 치는 용어로 하는데 그게 팀원들이나 무척팀이나 입장에서 유쾌해 보였나봐요. 그 추잡함과 역할을 끝. 저는 사실 미안해서 그런 건데요. 미안해서 솔로랭크 하시는 건가요? 네, 아 솔로랭크 잘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. 데스가 좀 많은 편이라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